전 세계적으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 밀수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코카인으로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 입국하려던 여성이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동남아 국적 여성이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여행 가방 두 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담긴 물건이 아니라 여행 가방 자체가 수상했습니다. 빈 여행 가방이 보통 가방보다 훨씬 무거웠고 가방 골격 틀이 엑스레이 검사 화면에 유독 진하게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검사원이 여행 가방 골격 틀 일부를 잘라내서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여행 가방에서 검출된 코카인의 양은 10.19kg. 가방 소지 여성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이어서 세심하게 검사했기 망정이지 일반 승객이었으면 감쪽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중국은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엄벌로 이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데도 이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